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다 같은 나무고요. 큰 군락지입니다. 벌써 제법 순이 크게 자랐습니다. 또 노란 빛이 감도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네, 범에기과 식물이고요. 키가 작은 관목입니다. 이 나무가 까마귀 밤 나무입니다. 꽃이 화려하진 않지만 귀엽게 생겼습니다. 가을에 열매가 붉게 익는데요. 그 열매는 맛이 없고 식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먹는 나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약재로는 좋습니다. 네, 요즘 이 부드러운 새수는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쓴맛은 없고요. 상큼한 맛이 납니다. 샐러드 같은 생채로 이용해도 되고요. 데쳐서 무치면 좋습니다. 또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마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약재로 좋은데요. 한방에서 등농과 또는 칠해목이라고 합니다. 잎 달린 줄기와 열매, 뿌리를 모두 약용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네, 이 약재에는 해독작용이 뛰어나고요.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각종 염증, 가려움증을 가라앉힙니다.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요통 같은 통증을 멈추게 해주고요. 또한 몸속 출혈 증상을 멎게 합니다. 갈증을 제거하며 진액을 생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나무의 효능 중 가장 큰 특징은 오똑을 빠르게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칠해목이라고도 합니다. 칠은 옻나무를 뜻합니다. 네, 옷이 심하게 올랐을 경우 잎 달린 가지 200g 정도를 잘게 썰어 물 4리터에 넣고요. 약불로 끓여서 반으로 줄게 되면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 3번 100ml씩 마십니다. 그렇게 며칠을 마시면 오똑이 빠지게 됩니다. 부작용과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똑이 완치됩니다. 네, 일반적인 약재용은 잎 달린 줄기를 말려서 하루 15 내지 30g 정도를 달여 마시고요. 요즘 이 새순이 뽀얀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습니다. 나물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질병이 아니라도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오늘 칠해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